자, 이제 계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지금 했던 것까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정리 좀 할게요. 자, 보죠. 234페이지부터 이제 행정처분인데요. 조금 전에 내용들이 전부 다 236페이지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236 하단 표를 좀 보세요. 그 중간에 표를 바탕으로 그거 보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함께 보고요. 자기취소자인지 함께 보고 지정취소 따로 봐야 돼요. 이때 등록취소 업무정지는 처분된 선자가 개공이죠. 그리고 제재가 등록관청입니다. 그리고 자기취소 자기정지는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공인중개사 자기정지 소공에게만 되고요. 그리고 자시도입니다. 이건 조금 뒤에 배워요. 바로. 그리고 지정취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지 뭐 사업자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 좀 보충합시다. 이거 하는 김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할게요. 등록 취소하고요. 업무 정지. 이걸 합쳐서 우리가 행정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행정 처분. 그러면 제가 쓰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좀 판단해 보세요. 이게 문제집에 넣어두었는데 이런 문제가 가끔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한번 칠판 봐요. 예로. 이런 갑시다. 등록관청은 개공에게 행정 처분하고자 할 때, 날려 쓸게요. 행정 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인가요? 한다 해도 틀리고 안 한다 해도 틀려요. 왜? 둘 중에 무엇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이건 맞아요. 잘 들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행정 처분하고자 할 때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건 올바른 말이에요. 왜?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취소 하나가 행정 처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 관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처분 성격 보면 기속은 절대적 등록 취소, 그리고 자기 취소도 절대적이죠. 나머지 다 재량이다. 앞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취소는 전부 다 정문이나 키워드가 다 있어요. 그리고 반납 조치는 등록증과 자기증밖에 없어요. 자기증은 오보 7반, 등록증은 7반. 그리고 소멸시효는 업무정지, 3년 지나면 못하는 건 뒤에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소멸시효는 업무정지에만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승계 기준은 등록 취소와 업무정지에만 있어요. 3년, 1년. 요거 뒤에 가면 다시 배웁니다. 그리고 가중 또는 경감은 업무 정지와 자기 정지만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을 이제 채워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2, 3, 7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거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는 거기 때문에 빨리 쉬워요. 외우는 건 몇 페이지 있냐면요. 269페이지 있어요. 269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간단히 찢어가지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좀 지금 제가 적는 거 하고요. 그 뒤에 표는 조금 다를 거예요. 그 뒤에 표는요, 이 수험생들이 그 개입을 해서 좀 쉽게 외우게끔 했는 게 이중설거지란 게 있어요. 그 수험생들이 아, 이렇게 하는 게 쉽더라. 이렇게 했는 건데, 저는 그거와 조금 다르게 외우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걸 외우셔도 관계 없어요. 뭐 책대로 하신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수험생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몇 가지는. 자, 일단 2, 3, 7의 내용은요, 자격 취소입니다. 자, 어떻게 제가 수업하는지 한번 봐요. 취소죠. 취소는 절차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 사유가 있고요. 그리고 취소 청문이 있고요. 취소가 확정되고요. 그리고 반납이 있어요. 자, 우리 배웠던 거 그대로 써볼게요. 노란색으로. 일단 자격 취소는 확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소하기 전에 청문하여야 한다. 그리고 취소되고 나면 자격증 반납하여야 한다. 단지 사유가 모를 뿐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부터 확인합시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23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38. 그러면 자기 취소 있죠. 방글로 1번에 밑에 보면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사유 해당될 경우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방금 했는 거 똑같죠. 그리고 239페이지 봐요. 자격증 반납. 청문도 있는데 청문도 쳐드릴까요? 청문 안 보이네요. 청문도 아 밑에 있네요. 그 양글로 1번에 2번에 있네요. 238입니다. 시 도의사가 자격 취소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실시하여야 한다. 한다 돼 있죠. 그리고 239페이지 자격증 반납 위에 보면 5보 7반 가면서 반납에도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 이제 연결해가 볼게요. 다시 합시다. 무조건 취소 나오면 사유, 청문, 취소, 반납. 이게 무슨 취소다? 자격,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한다. 앞으로 절대적 상대증 요거 하나만 달라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한다. 하지만 둘 다 어떤 경우이든 전문한다. 자동, 실효인, 사망과 해산을 빼고 그리고 취소당하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되죠. 자, 이 사유는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웁니다. 조금 뒤에 책에 다 정리할게요. 양대 부진정이 됩니다. 시험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네 번째 징. 자, 이렇게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 사유가 있다면 이제 이 등록 취소, 자기 취소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자, 한번 들어봐요. 그, 여러분이 적지 마세요. 밑에 거는 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인천 부평구에서
자격증과 등록증을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서 어떻게? 다른 곳으로 갔어요. 광주광역시 서구로 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때 자격증 등록증 걸어둔 곳이 양도대요였다는 것이에요. 양도대요. 이 양도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자, 자격증 같으면 똑같이 가면 돼요. 자격취소 사유가 있겠죠? 아마 이게 되겠네요. 그리고 청문이 되고요. 그리고 취소가 있고요. 그리고 뒤에 반납이란 제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 등록증 여기서 합시다. 그냥 사유, 취소, 반납 있죠. 자, 이랬을 때 이거부터 기억합시다. 자격증 나오면 누가 나온다? 앞 시간에 했어요. 시도죠. 최소한 인천시장 아니면 광주광역시장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등록관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때 여러분은 이 부평구와 서구청장만 나와야 돼요. 정리하자면 자격증에 대해서는 1번, 3번 나와야 하고 등록증에서는 2번, 4번, 1, 2, 3, 4 찍는다면 그런 식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걸 생각해봐요. 이때 이 자격증 부분인데 청문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장이 광주까지 내려올까? 현실상 어려워요. 내려오는데 4시간, 올라오는데 4시간, 8시간, 청문시간 1분. 여러분 같으면 1분 때문에 내려올까요? 올 수에 있지만 내려오는 순간 행정 업무 마비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때는 인천광역시장님이 광주광역시장을 믿고 위임을 줍니다. 그리고 네가 한번 대신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 사유와 청문은 사무소 소재 시도인 광주광역시장님이 하세요. 자, 이때 제가 뭐라 했어요?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한다 해서 우리 강사들은 이것을 사시도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 권한자는 누가 있냐면 인천광역시장 부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시장이 보니까 문제 있네. 알려주는 거예요. 오지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취소 반납은 원래 부여한 인천시장님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등록관청은 무조건 사무소 소재 시도예요. 그래서 4번인 서구청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남은 건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연하자면 반납을 하게 되면 제가 앞서 있죠. 5번, 7번.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매년 나옵니다. 자, 237페이지 양걸로 1번은 다 했던 내용들이고요. 밑에 처분 건 잡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간다. 자시도라고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자, 반갈로 2번 좀 외울 거죠. 읽을게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 모두 이행. 모두 이행이 청문까지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결과적으로 여기는 인천시장에게 알린다 이거죠. 그 사람이 취소하게끔. 자, 그 이야기가 반갈로 3번과 사례에 넣어두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린 취소 사유만 기억하면 되는데, 2, 3, 8에 보면 반갈로 1번에 동그라미 1, 2, 3, 4 있죠. 이때 저거대로 한번 외워볼까요? 그러면 2번에 양도대, 양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정한 방법이라 해요. 1번, 부. 그리고 이 법에 의한 징역,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4번. 이 법, 그리고 징역, 집행유예 포함. 요 4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주의할 게 선고유예 포함하면 틀리고요. 그리고 벌금이라 해도 틀립니다. 요 많이 나오고. 3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랬을 때 해서 정, 해서 양대 부진정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자격증 반납 위에 5보 7반인데 숫자 5에 동그라미 하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하고 보고에 보 하시면 돼요. 그럼 5보 되죠. 그리고 자격증 반납 보시면 두 번째 줄에 7 동그라미 하고 끝에 가시면 자격증 교반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반납에 반 해서 5보 7반 외워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양걸로 3번에 자격취소 처분 효과는 제목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됐고요. 241페이지 자격정지 볼게요. 특별한 거 없어요. 이거는 제가 외우고 좀더그 쉽게 외우는 거 가르쳐드릴게요. 이게 제 스타일로 외우시면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여주고 여러분 판단하세요. 자, 이거는 자격정지입니다. 정지. 정지는요, 일단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 가지는 적을 것인데, 일단 자격 정지가 되었다는 건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소공. 자, 소공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먼저 기억할 것이 우리가 정지라고 해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게 확정적 개념이 아니에요. 취소처럼 확정이 돼버리면 다시 딸 수가 있지만 정지는 있는지 없는지 애매모호한 관계입니다. 그걸 무한정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개인의 권한 침탈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소공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지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는요 일정 기간을 명시를 합니다.
이때 우리 법은요, 6개월을 명시했어요. 6개월. 자, 6개월. 그래서 이런 말은 틀린 말이에요. 아, 올바른 말이 참 올바른 말. 소공은 업무 정지를 받고 7개월이 지나면 일할 수 있다. 올바른 말이에요. 못한다 그러면 틀린 말. 왜? 최대 6개월이니까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때 6개월도 어떤 것이냐 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적용을 받습니다. 가감이라는 어떤 제도에 봤는데요. 더하기 빼기다 이거예요. 가중 정, 감소 이건데 이때 2분의 1을 더하기 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5개월의 정지를 먹었어요. 그러면 2분의 1 더하게 되면 2.5개월을 더하겠죠. 그리고 빠진다면 2.5개월 빠질 것인데 이때 이거는 7.5개월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최대 6개월이니까. 그래서 6개월 배정받고요. 2, 3 빠져서 2.5개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리고 정지는요. 똑같아요. 사유, 의견, 정치, 그리고 정지인데요. 이때 이 절차가 우리 법에 없기 때문에 굳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거는 자기 정지 사유만 기억하면 돼요. 사유. 이 사유는요. 저는 조금 다르게 외웁니다. 책을 조금 더 볼 것인데 일단 저는 이중 소속으로 읽고요. 그리고 서식 위반, 금지 행위 이렇게 외웁니다. 한번 봐요. 일단 여러분이 241페이지 보면 위에 방글로 1번 보세요.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업무 수행하는 기간 중 이렇게 업무 정지 그 정지는 소공에게만 한다는 그런 말이 돼 있죠. 세 번째 줄에 소공 한정돼 있고 2번의 그 내용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공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분명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 일하러 갔다가 다른 시도로부터 혼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원래 시도에 알려준다. 지금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자격증을 여기서 따더라도 광주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소공이. 그러면 광주광역시장 조사하다가 어떻게 문제인데 가면서 인적시장에게 알려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꼬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자격증지 처분 사유 봐요. 시도지사는 소공으로서 업무 수행하는 기간 중에 자격증지 사유 해당할 때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해 되셨죠? 이때 1번에 우리가 이중소속이고요. 2번부터 5번, 5번이 두 개 있네요. 6으로 바꿔주세요. 두 번째 5를. 그래서 2번부터 6번까지가 서식 위반. 그리고 7번에 금지행위.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게 더 빠를 거예요. 자, 이제 자격증지 기준표가 있는데요. 뒤에 넘겨보시면 242페이지죠. 이 별표를 가끔 내냐? 아니요. 딱 한 번 냈어요.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 있는데 이의금이라고 요시면 돼요. 이의금. 그래서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금지행위인데 첫 번째 1호에 보시면 2개 이상의 사무소에서 숫자 2. 그리고 밑에 쭉 내려와서 6번에 두 번째 줄.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거래 계약서 할 때 숫자 2. 그리고 7번에 금지행위 금 해서 이의금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자격증지 효과는 특별한 거 없어요. 이것도 가볍게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위에 3번 보세요. 자격증지 처분하는 시 도지사는 위반 행위 동기 결과 회수 등 참작 즉 원인과 결과를 다 검토하겠다. 이거 밑줄에 두고요. 그리고 자격증지 기간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 그래서 가중 또는 감경을 또 역시 밑줄 하세요. 가중만 된다, 감경된다. 이런 말은 틀려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다 정리됐죠. 자, 이제 밑에 243페이지 우리가 이제 등록 취소 가는 건가요? 244페이지네요.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자, 우리 절대적 등록 취소. 이것도 이제 취소니까 이것만 따지면 돼요. 절차 있는 건 절차 대로 적고 외우면 돼요. 사유, 정문, 취소, 반납. 이제 말로 해볼까요? 취소 이거 반드시인가요? 임의적인가요? 반드시. 왜? 절치니까. 그리고 취소 정문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하죠. 사망과 해산이 아닌 이상 하죠. 그리고 반납한다.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이제 외우면 되겠네요. 자, 확인해볼게요. 지금 대화. 244페이지 양글로 1번에 반글로 1번. 등록관청은 개공이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할 경우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됐죠? 넘겨보세요. 247. 청문. 등록관청은 사무소 개선을 취소하고자 할 때 청문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등록증 반납. 두 번째 줄 봐요. 등록관청의 사무소 등록증 반납하여야 한다. 다 정리됐죠. 자, 이거만 이제 외우면 돼요. 이거 외우는 건요. 244를 보시면 되는데 이때 244페이지는 이거예요. 업무일이요. 글자 큰가요? 예. 자, 해서 조금 쓰고 지우도록 하죠, 그러면. 그거 보시면, 1번에 보면, 개인의, 개인인 개공의 사망, 그리고 해산에서 사해 해결됐고요. 그리고 2번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선 등록, 이게 허위 등록이고요. 그리고 3번에 결격 사유 나오죠. 한데 결격 사유 보면 네 사람은 없어요. 미성년자 들어갈 수 없어요. 처음부터 없으니까.
그리고 자격증진 소공에게만 해당하니까 등록취소 할 수가 없고요. 등록취소는 또 등록취소 할수 없어요. 그리고 업무정지와 등록취소 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는 결격사유 할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번에 이중 등록 나오죠. 그리고 5번에 이중 소속이고요. 등록증 양도되어가 6번에 있죠. 6번. 그리고 7번에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일하거나 자격정지 기간에 계신 분을 데려왔을 때 소공. 그리고 최근 1년간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또 업무정지, 즉 업무정지 3번 받았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부터 할 작업이 있어요. 자격취소하고 절대적 등록취소는 병가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저쪽을 먼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격증의 양도되어, 자격증의 양도되어는요, 우리가 자격취소이면서 1년에 1차네요. 이 병가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관계없어요. 병가 아닙니다. 자, 이제 이쪽 병가 한번 볼게요.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쪽 병가는요, 허위 등록하면 3년에 2천이고요.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이면 양도되어면 전부 다 이것이 1년에 1천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병가 문제로 잘 나와요. 왜냐하면 허위 등록과 무등록은 다른 말이에요. 무등록은 3년에 2천은 맞지만 절대적 등록취소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허위로 등록했다. 등록했잖아요. 절취는 맞다고요. 그리고 1년에, 아, 저 3년에 2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병가 문제 잘 나오니까 제가 기록해 두었고요. 자, 그리고 246페이지까지 됐고요. 246이 이제 상치인가요? 자, 246 밑에, 적어 드릴까요? 이거는 몇 가지만 좀 기억하세요. 적지 마시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건 등록 취소할 수 있다고 것만 달라요. 그래서 이 사유 중에 잘 나오는 것만 좀 체크할게요. 2번에 이중 사무소, 3번에 임시 중개 시설물. 이거는 상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취면서 3년에 2천이지만 1년에 2천이지만 1년에 2천입니다. 하지만 이중 사무소와 임시 중개 시설물은 상치이면서 1년에 1천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것이 상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절취 등록 취소한다. 이런 키워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2번, 3번 잡아두시고요. 그리고 9번 체크하고 7번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네 가지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11번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이게 독점법이라 하죠. 그래서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해서 2년에 2회. 요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그 뒤편에 있는 외우는 방법 쓰도 되고요. 낱개 주고 좀 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좀 해드릴까요? 요 순서가 좀 뒤바뀌어지는데 몇 가지만 좀 하죠, 그러면. 요 병가 되는 것만 좀 합시다. 병가는 해야 되니까. 그 1번에 등록 기준 미달은 특별한 거 없고요. 2번, 3번 묶어버리세요. 그건 1년에 1천 점 줬고요. 동그라미 2, 3번. 그리고 그쭉 내려오세요. 금지행위 나오죠, 금지행위. 9번은 3년에 2천짜리가 있고 1년에 2천짜리가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관직산투, 거수매무. 그렇게 되죠. 그리고 10번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11번 2년에 2천, 아, 2년에 2회 되는데 요 10번은 업무정지까지 보고 나서 제가 따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시험이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절치만 기억을 하면 돼요. 여러분 참고로 암기해야 될 우리 행정지침은 이렇습니다. 자격취소 외우셔야 되고요. 취소 좀 날렸을게요. 절치 외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외우셔야 되고요. 3년에 2천, 1년에 2천, 5개밖에 없어요. 남이 다 비교 문제입니다. 자격취소, 절취, 100만 원 이하 과태료, 3년에 2천, 1년에 2천, 요것만 외우시면 돼요. 외우면 돼요. 자, 이제 247페이지 볼까요? 업무정지 사유 나오죠? 이거는 그냥 똑같아요. 자격정지처럼.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즉 6개월 범위 안에서 등록을 취소, 정지할 수 있다. 읽어볼까요? 등록관청은 개공에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간단하죠? 그러면서 248인데 모르면 업무정지예요. 왜냐하면 업무정지는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하고 바꿔내요, 문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정말 외우기 쉽거든요. 개명 이후의 보좌등이라고 금방 외웁니다. 조금 뒤에. 7개인가요? 개명 이후의 보좌 등. 예, 애는 빠지거든요. 7개네요. 7개. 해서 7개 외우는 게 낫지. 여기 14개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모르면 전부 다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동그라미 13번을 보세요. 그 밖에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했을 때, 해서 이 법의 어떤 강제성을 위반하면 다 업무정지다. 그런 말이고요. 10번 보세요. 상대적 등록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또 업무정지예요. 그래서 상치와 업무정지 구별 문제가 못 나온다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실은. 자, 이제 업무정지 기준, 그 국토교통부령, 이런 게 나옵니다. 참 문제가 많아요. 앞에 있는 소공 또 국토교통부령이에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249가 또 실제 시험 한번 나와서 249하고 부터 251까지 표, 이거 업무정지 몇 개월짜리입니까? 해서 한번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틀리란 말이겠죠?
참고로 보고요. 자, 이제 반갈로 3번의 251페이지도 어떻게 6월의 범위 초과하지 않고 2분의 1 더하기 빼기 자기 정지와 동일하고요. 자, 양갈로 3번은 제가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면 되네요. 좀 지울게요. 소멸시효는 조금 정리합시다. 그거 하고 그 자료 제공 요청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고요. 254페이지까지 제가 한 번에 다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제 쉬면 돼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페이지 제가 없이 좀 할게요. 왔다 갔다 하기 좀 곤란하니까. 자, 이거 간단해요.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오늘. 자, 분명히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5년간 보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식비 2001년 할까요? 2001년에 1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거래 계약서를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날 그냥 거래 계약서 불출려 버렸어요. 이걸 훼손시켰습니다. 멸실시켰다 할까요? 그냥 소실시켰다 할게요. 소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4년이 지나서 이게 적발이 됐어요. 그럼 나를 업무 정지할 수 있을까?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업무 정지는요, 업무 정지 사유일로부터 3년의 경과 하면 사유일입니다. 사유. 요 말이 중요합니다. 사유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업무 정지 어떻게? 소멸시효가 됩니다. 즉,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공무원한테 큰 소리 치죠. 야, 1년 늦게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할 내용은 승계예요. 승계. 민법에서 말한 승계하고 달라요. 이거는 여러분의 행동에 대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자, 의도적 폐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의도적 폐업. 의도적 폐업. 자, 이제부터 내용 봅시다. 이때 의도적 폐업을 하고 폐업을 하면 다시 일하려면 뭐 해야 돼요? 개설 등록을 해야 되겠죠? 개설 등록을 씁시다. 자, 그런데 내가 나쁜 짓 하고 개설 등록하니까 요 사유에 따라 개설 등록을 못하게 해요.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해요. 그 일정 기간 동안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승계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건 민법처럼 누구한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에게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간 개념이니까 요 기간이 초과되면 이게 가능해져요. 자, 이제부터 무슨 얘기인지 봐요. 일단 첫 번째는요, 업무 정지입니다. 여러분, 업무 정지 바르면 최대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근데 그 6개월을 받기 싫어가지고 고의적 폐업을 했다. 이것입니다. 괘씸죄라고 딱 걸린 거예요. 그러면 업무 정지 처분일로부터 처분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승계 기간 시점이에요. 요거와 구별하셔야 돼요. 사유일이고 이건 처분일이에요. 그 일로부터 1년 동안은 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적과로부터, 지적과가 이제 그 등록관청 담당이잖아요. 등록관청 부서잖아요. 여러분 그 개공이 되면. 만약에 여러분의 업무 정지 만약 업무 정지 문제가 발생한다면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안 받고 그냥 폐업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합시다. 업무 정지 받으면 6개월. 고의적으로 폐업하면 몇 개월? 1년이 돼요. 1년. 12개월 돼요. 받는 게 낫겠네요. 안 받으면 도망가면 1년이 돼버려요. 그래서 1년 초과하면 그때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입니다. 등록취소예요. 등록취소 사유 있는데 의도적으로 폐업을 했어요. 야, 이것도 개심죄네. 그렇게 돼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건 최대 3년입니다. 처분일로부터 역시 3년이에요. 3년 지나면 가능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때 등록취소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폐업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폐업하고 등록취소 합쳐가 3년이에요. 폐업기간이 2년이면 1년 지나면 할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는 역시 처분일로부터 1년인데요. 여기는 승계기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 낼 때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요게 특징이에요. 자, 근데 이제부터 잘 봐요. 빨간색 잡았습니다. 여기서 업무 정지와 등록취소를 합쳐서 우린 뭐라고 배웠어요? 행정처분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은 1년이다. 행정처분은 3년이다.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내용에 따라 따라가니까. 구별되죠? 두 번째. 과태료와 업무 정지는 1년 지나면 가능하다고 하면 틀려요. 얘는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승계는 처분일인데 여기서 업무 정지는 처분일로부터 1년을 사유일로부터 1년 이렇게 하면 또 틀린 말이에요. 내기가 쉽다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그재그로 많이 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모든 것은요. 누굴 대상으로 하냐면 개공한테만 대상이에요. 개공.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료 확인하시면 251페이지 보게 되면요. 반갈로 1번에 나오죠. 두 번째 줄. 아, 첫 번째 끝에. 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하면 할수 없다. 그리고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 제공 요청은 그대로 읽어보시면 되고. 254페이지 승계인데요. 이 승계는 말 그대로 개공액에만 되는 거예요. 개공. 자, 오른쪽에 지휘 승계 효과 보세요. 폐업 신고 전에 발언 행정 처분 효과 승계 있죠. 1번 봐요.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대한 업무 정지 과태료 처분의 위반 행위. 요두 가지예요. 요두 가지. 1, 3. 그럼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에 등록한 자에게 승계된다. 그 말은 1년 동안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나머지 내용은 특별한 없고요.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예요. 폐업 신고 전에 행정 처분도 마찬가지. 그거 보면 1번, 2번, 3번 다 똑같이 보시면 되겠네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특별한 거 없어요. 그래서 마무리 정리합시다. 업무 정지하고 승계는 개공액에만 있고요. 업무 정지는 사유일로부터 3년 소멸시효 걸리고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승계는 업무 정지 등록 취소 과태료 세 가지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폐업 기간 깔고 있다는 거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때는 처분일 기준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255페이지 타법의 규정은 제목들이, 법의 제목들이 시험에 나와요. 그 행정, 처분, 청문 절차 어디 있습니까? 행정절차법에. 이 법에 있다 가면 틀려요. 행정, 처분, 청문 절차가 아니고요. 여기 하나 고치세요. 청문 절차가 아닙니다. 청문이 아니고 의견 제출. 의견 제출. 의견 제출. 예. 그 255페이지에 1번에 행정, 처분, 의견 제출. 의견 제출. 그렇게 고쳐야 돼요. 자, 그것만 하시면 되죠. 몇 가지만 하고, 자, 우리 책 어디로 가냐 하면, 또 뒤에 외우는 건데, 뭐 다음 시간 해도 됩니다. 그 269페이지 한번 보세요. 먼저 복습 좀 하게. 행정처분 보면 색깔 띠 있는 게 다섯 개 있을 거예요. 절취 나오죠? 사회허결 이의양대 업무윤리 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취소 양대 부진정 꼭 외우셔야 돼요. 자기정지는 이중설거지처럼 외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어떻게? 그냥 이중소속, 서식, 위반금증이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상대적 등록취소 여기 이중설거지해서 좀 뭉터그리 되어 있습니다. 잘안 나와요. 일단 요거는 암기법이 따로 있긴 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나머진 특별한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지, 오렌지 자기증진 참고로 보세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요거 다 봤으면 어디로 가냐 하면, 앞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236페이지 보시면 돼요, 236. 자, 그런데 뭐가 하나 빠진 기분이 들죠? 지정취소. 지정취소 우리가 부동산 거래 정보 사업자 할때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안 하면 또 서운하죠, 여러분. 자, 그거까지 보려고 조금 당겼어요. 부동산 거래정보 사업자는 앞쪽에 있습니다. 자, 요거 복습 좀 할게요. 하고 이번 시간 마쳐야 돼요. 자, 어디 가냐 하면 132페이지 보세요. 131이네요. 131페이지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나온다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취소 나오니까 청문이 있다 없다? 있다. 청문은 거쳐야 한다. 하지만 반납이 있다 없다? 없다. 하되 반갈로 1번부터 쭉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문제가 반갈로 5번입니다. 사망과 해산은 청문이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빨리 진행했지만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100% 외우는 것들이고요. 다음에는 벌칙인데 이것도 단순히 외우는 거거든요. 외우고 제가 비교표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 지금 좀 잘랐는데, 여기서 끊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인사드리고 마무리 법령 정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